감자공주의 자장가 동화. 친구들 안녕. 자장가 동화의 감자공주 이모예요.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만 모아서 연속으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출발! 똠배의 심부름. 어느 마을에 기억했던 것을 깜빡깜빡 잘 잊어버리는 똠배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던 어느 날, 엄마는 똠배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똠배야, 슈퍼마켓에 가서 오이 좀 사다 줄래? 네, 엄마. 길을 가다가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노래를 부르면서 가렴. 똠배는 룰루랄라 노래를 부르며 집을 나섰어요.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오이밭에 오이가 길쭉길쭉 똠배는 흥얼거리며 한참을 걸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길쭉길쭉만 생각이 나고 그 앞에 했던 말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길쭉길쭉이니까 바나나, 바나나로구나. 바나나나나나나나 노란색 노란색 바나나나나나나나 노란색 노란색. 똠배는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길을 갔어요. 드디어 슈퍼마켓에 도착했어요. 똠배는 얼른 바나나를 사려고 뛰어가다가 그만 바나나 껍질에 미끄러져서 엉덩방아를 쿵 찍고 말았어요. 아야야, 엉덩이야. 그 순간 똠배는 바나나를 까맣게 잊고 말았어요. 노란색 노란색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오, 노란색 뭐를 사러 왔더라? 주위를 두리번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저 멀리 진열대에 노란색 단무지가 보였어요. 어, 단무지! 단무지였었나? 단무지, 무지, 무지, 단무지, 무지, 무지. 똠배가 흥얼거리며 단무지를 향해 걸어가려고 하는데 점원 아저씨의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자, 무지무지 맛있는 땅콩이 왔어요. 무지무지 고소한 땅콩, 땅콩 사세요. 똠배는 걸음을 멈추었어요. 오, 무지무지 맛있는 땅콩? 땅콩을 사야 하나? 땅콩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지? 뭐지? 내가 뭘 사러 온 거지? 똠배는 일단 슈퍼마켓에서 나왔어요. 뭔가 이상해. 일단 집에 돌아가서 엄마한테 물어보고 다시 와야겠어. 똠배는 집으로 발길을 돌렸어요. 막 건널목을 건너려는데 갑자기 자동차 한 대가 빵 하며 경적을 울렸어요. 으잇, 깜짝이야. 빵 소리에 간 떨어질 뻔했네. 자동차의 경적 소리에 깜짝 놀란 똠배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빵, 땅콩, 빵, 땅콩, 빵. 아하, 땅콩빵이었구나. 똠배는 빵집에 들러서 맛있는 땅콩 잼빵을 샀어요. 똠배는 빵 봉지를 손에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어요. 똠배가 집으로 가고 있는데 허름한 옷차림을 한 할머니를 만났어요. 아가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그 빵이 참 맛있어 보이는구나. 이 할머니는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 먹었단다. 할머니한테 그 빵을 좀 줄 수 있겠니? 이 빵을요? 이거 엄마 심부름인데. 할머니가 배가 고파서 그래. 불쌍한 할머니를 좀 도와주지 않으련. 네, 할머니, 이거 드세요. 똠배는 선뜻 빵을 할머니에게 드렸어요. 아가야, 고맙구나. 대신 할머니가 선물을 줄게. 이건 황금 씨앗이란다. 집에 가서 마당에 심고 물을 한번 주어보렴. 똠배는 할머니가 손에 쥐어준 황금색의 씨앗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똠배야, 이제 오니? 어디 우리 똠배가 사온 것 좀 볼까? 엄마, 내가 빵을 사가지고 오다가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너무 배고프다고 하시길래 그 빵을 드렸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걸 주셨어. 집에 가서 심어보래. 그래? 그런데 오이는 어디 있니? 신선한 샐러드에 오이만 넣으면 완성인데. 어, 맞다. 오이. 깜빡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또 잊어버렸어요. 울상이 된 똠배는 엄마 품에 와락 안겨서 엉엉 울었어요. 엄마, 난 맨날 잊어버려. 속상해. 똠배야, 괜찮아. 누구나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거야. 엄마가 우리 똠배 좋아하는 간장 떡볶이 만들어놨어. 어서 손 씻고 저녁 먹자. 근데 엄마, 나 이 씨앗 좀 심고 올게요. 그래, 얼른 다녀와. 똠배는 정원으로 달려갔어요. 모종삽으로 흙을 조금 파고 할머니에게 받은 황금색 씨앗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흙을 덮고 물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금세 떡잎이 나고 줄기가 쑥쑥 자라더니 탐스럽고 길쭉길쭉한 오이가 주렁주렁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오이 줄기는 쭉쭉 자라서 이웃집까지 뻗어갔어요. 줄기는 끝도 없이 자라더니 온 마을에 맛있는 오이가 주렁주렁 열렸지요. 마을 사람들은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오이를 마음껏 따먹으며 똠배를 칭찬했답니다. 똠배 덕분에 이렇게 맛있는 오이를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었네. 똠배야, 고마워.
똥배가 그렇게 마음씨가 착하다면서요. 고마워. 아삭아삭 진짜 맛있다. 고마워 똥배야. 똥배는 빙그레 웃었답니다. 박박 바가지. 옛날 옛날 깊은 산속에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살았어요. 어느 날 밤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잠을 자는데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도둑은 훌쩍 담을 넘더니 살금살금 마루 위로 기어 올라왔어요. 도둑이 마루에 올라서는 순간 삐거덕 하는 소리가 났어요. 아이쿠, 깜짝이야. 도둑은 낡은 마루가 내는 소리에 깜짝 놀랐어요. 방 안에서 쿨쿨 잠을 자던 할머니가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옆에서 자고 있는 할아버지를 깨웠지요. 아, 영감,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이 소리를 들은 도둑은 그만 가슴이 철렁해서 마룻바닥에 납작 엎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잠을 자다가 밖에 나가는 것을 제일 싫어했어요. 그래서 졸린 눈을 비비며 할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할멈, 이 밤중에 무슨 일이 있겠소? 마루 밑에서 쥐들이 찍찍대는 소리겠지. 할아버지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러자 할머니는 미심쩍은 듯이 대답했어요. 쥐 소리는 아닌데. 방 안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은 도둑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마음을 놓으라고 얼른 쥐 소리를 냈어요. 찍찍, 찍, 찍찍찍. 이 소리를 들은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아, 저것 보구려. 밖에 생쥐 녀석들이 와 있는 모양이구려. 그런데 할머니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아, 쥐 소리 치고는 너무 큰 소리가 났다구요. 아무래도 도둑이 든 게 분명해요. 어서 나가보세요. 에이, 할멈도 그럼 고양이 소리인가 보지. 아, 고양이 소리는 아니었잖수. 아, 영감, 그러지 말고 어서 한번 나가보시구려. 할머니는 자꾸만 할아버지에게 밖에 나가보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밖으로 나오면 자기를 볼 게 분명하니 도둑은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얼른 고양이 소리를 냈지요. 야옹, 야옹. 아이, 저것 보구려. 고양이 소리가 맞잖소. 이제 어서 잡시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번에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 그거 참 이상하네. 고양이 소리 치고는 너무 굵어요. 고양이 소리 치고 굵다면 개 짖는 소리겠지. 할아버지의 말에 도둑은 얼른 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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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개 짖는 소리를 냈어요. 아,
저거 보그려. 개 짖는 소리가 맞구먼. 아니 영감, 내가 우리 집 개 짖는 소리도 모르겠어요. 아, 어서 나가보세요. 할머니는 밖에 도둑이 들었는지 누가 왔는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밖에 나가기 싫은 할아버지는 또 대충 둘러댔어요. 개 짖는 소리가 아니라면 송아지 소린 게지. 할아버지의 말이 끝나자마자 도둑은 얼른 음메! 음메! 송아지 소리를 냈어요. 맞구먼, 맞아. 송아지 소리가 맞아. 아니에요. 내가 송아지 소리도 모르겠어요. 어허, 그럼 코끼리 소리인 게지. 할아버지의 말에 도둑은 순간 움찔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코끼리 소리를 내야 할 텐데 한 번도 코끼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당최 코끼리 울음소리가 뭐더라? 허허, 이거 참 큰일이군. 이러다 들키겠는걸. 에라이, 모르겠다. 도둑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얼른 코끼리 소리를 지어냈어요. 코끼리끼리! 코끼리끼리! 그러자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에구머니라, 이게 무슨 소린고? 생전 처음 듣는 소리네. 아, 영감, 저 소리가 코끼리 소리유? 아, 글쎄, 나도 코끼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뭐, 코하고 끼리끼리 하는 걸 보니 코끼리 소리가 맞나 보구려. 그러자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 앉으며 할아버지에게 핀잔을 주었어요. 아이 영감, 우리 동네에 무슨 코끼리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어서 좀 나가보시구려. 할머니의 등살에 할아버지는 주섬주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이고, 할멈, 귀찮아 죽겠구먼.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갔어요. 순간 도둑은 깜짝 놀라 얼른 부엌으로 몸을 피했어요. 그런데 부엌에 들어가 보니 마땅히 숨을 데가 없었어요. 아이쿠, 큰일 났다. 숨을 데가 없네. 이를 어쩐담? 우왕좌왕하던 도둑은 부엌 구석에 커다란 물 항아리가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 저 항아리에라도 들어가 숨어야겠다. 에잇! 도둑은 급해서 차가운 물이 가득 들어있는 항아리에 들어가 쭈그려 앉았어요. 아유, 차가워라. 그래도 들키지만 않으면 됐어. 어라, 그런데 얼굴을 물속에 넣을 수 없으니 이를 어쩐다. 눈을 멀뚱멀뚱 뜨고 고민을 하는 순간 부뚜막 옆에 놓여있는 바가지가 눈에 띄었어요. 그렇지, 바로 저거야. 도둑은 바가지를 집어 얼른 머리에 뒤집어 썼어요. 한편 마루로 나온 할아버지는
어두컴컴한 마당을 구석구석 둘러보았어요. 아무것도 눈에 띄는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역시 별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다만 구석에 놓여 있는 커다란 물항아리에 둥근 바가지가 엎어져 있었지요. 할아버지는 바가지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이건 뭘까? 바가지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자 도둑은 가슴이 철렁해서 얼른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바가지가 맞구먼. 할아버지는 길게 하품을 하더니 방으로 들어갔대요. 팥죽 할머니와 호랑이. 옛날 깊은 산골에 한 할머니가 팥밭을 일구며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한여름 땡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을 메고 있었지요. 그런데 커다란 호랑이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할멈, 배고픈데 잘 만났다. 호랑아, 이 밭밭을 좀 보렴. 가을이 지나 만난 팥죽을 시컷 먹고 나서 딸을 잡아먹으면 더 좋지 않느냐. 그래, 그거 좋겠군. 내 그때 다시 오지.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산속으로 사라졌지요. 어느덧 여름과 가을이 지나고 호랑이와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아이고, 조금 후면 호랑이가 와서 딸을 잡아먹을 텐데 이를 어쩌나. 그때 알밤 하나가 떼굴떼굴 굴러왔어요. 할머니, 나와 친구들에게 팥죽 한 그릇씩 주시면 도와드릴게요. 알밤아, 그 말이 정말이냐? 알밤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친구들을 모두 불렀어요. 할머니는 뜨끈뜨끈한 팥죽을 알밤과 친구들에게 내어주었지요. 알밤과 친구들은 팥죽을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곤 알밤은 아궁이 속에 쏙, 개똥은 부엌 문 앞에 철퍼덕, 맷돌은 부엌 천장에 달랑, 멍석은 앞마당에 벌러덩, 지게는 대문 옆에 우뚝 서 있었지요. 조금 후 호랑이가 성큼성큼 부엌으로 나타난 거예요. 어흥, 맛있는 팥죽 냄새. 할멈, 할멈, 어딨어? 호랑아, 방 안에 등불이 꺼져 팥죽을 줄 수가 없구나. 아궁이에서 불씨 좀 가져오렴. 호랑이가 불씨를 꺼내려고 아궁이를 들여다보았어요. 그 순간 알밤이 호랑이의 눈을 탁 쳤어요. 아이고, 내 눈, 내 눈!
호랑이가 팔딱팔딱 뛰며 부엌 문을 나오자 맷돌이 호랑이 머리에 쿵 떨어졌지요. 아이고 아이고 내 머리 아이고 아이고 죽겠나. 호랑이가 비틀비틀 거리다가 개똥을 밟고 찍 미끄러져서 쭈르르르르 멍석 위에 털썩 쓰러졌어요. 그때 멍석이 기다렸다는 듯이 호랑이를 둘둘 말자 지게가 번쩍 지고 재빨리 강물에 붕덩 던져버렸지요. 알밤과 친구들은 할머니에게 모두 모였어요. 얘들아 고맙구나. 너희들 덕분에 안심하며 살게 되었구나. 그 후 팥죽 할머니는 만난 팥죽을 두루두루 나눠주며 오래오래 사셨답니다. 나 혼자 잘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침대는 진짜 진짜 넓어. 그래서 다 같이 자도 돼. 엄마 아빠도 나랑 자는 게 진짜 진짜 좋대. 나랑 자면 잠이 솔솔 잘 온대. 사이렌 울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눈을 떴어. 소방차가 왔나? 구급차인가? 아냐 아냐, 아가 동생이 우는 소리구나. 아가 동생은 우유를 먹고 다시 잠들 거야. 나도 다시 잘 수 있을 거야. 이건 또 무슨 소리지? 천둥이 치나? 지진이 났나? 아냐 아냐, 아빠 코 고는 소리구나. 손가락으로 귀를 꼭 막으면 괜찮을 거야. 진짜로 괜찮을 거야. 우르르르 구아 어푸푸 부아부아부아. 아냐 아냐, 곰곰 생각해봤는데 엄마 아빠랑 자기에는 내가 너무 큰 것 같아. 시끄럽고 불편해서 그러는 건 절대로 아냐. 나는 큰 소리로 외쳤어. 오늘 밤부터 내 방에서 혼자 잘 거야. 난 울트라 슈퍼 형이니까. 현아, 침대 옆 불은 켜둘게. 무서우면 엄마 불러. 현아, 여기 내 인형 있다. 이따가 너 잠들었나 보러 올게. 난 괜찮은데 엄마 아빠가 걱정이네. 나 없이 잘 잘 수 있을까? 이제 그만 자야. 아차, 깜빡 잊은 게 있다. 무서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혹시 침대 밑에 괴물이 있으면 혼내주려고. 다행히 괴물은 없군. 서랍장을 드르륵, 옷장 문을 활짝, 양탄자를 훌떡. 유령 같은 게 있을 리 없지만 그냥 심심해서 열어본 거야. 나는 조용하고 넓고 편한 내 침대가 마음에 쏙 들어. 아직 잠이 안 오니까 별이나 세어볼까? 별 하나, 별 둘, 별 일곱, 별 다섯. 창밖에 저 그림자는 뭐지? 노래를 불러볼까? 곰 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지금 무슨 소리 안 났나? 안 되겠다. 졸리지 않은데 너무 일찍 누웠나 봐. 그래서 잠이 안 오나 봐. 불 켜고 좀 놀다가 자자. 그림책을 볼까? 재미없어. 블록놀이를 할까? 시시해. 엄마, 아빠 방에 가볼까? 아니야, 아니야. 안 돼. 아하, 왜 잠이 안 오는지 알았어. 잠옷을 안 입었잖아. 찾았다. 내가 최고 좋아하는 자동차 잠옷. 팔을 쏙쏙, 다리를 쑥쑥. 봐, 나한테 아직 딱 맞아. 이제 조금 졸린다. 엄마가 내 등을 토닥토닥 해줬으면, 아빠가 내 머리를 극적극적 해줬으면. 누가 나 좀 재워줬으면. 현아, 일어나. 아침이다. 어머, 우리 현이가 혼자 자다니. 울트라 슈퍼 형아 맞네. 나 혼자 잤어. 나 혼자 잤다고. 있지, 있지. 하나도 안 무섭고 얼마나 신나고 좋았는데. 내일도 내 방에서 혼자 잘 거야. 친구들, 재미있게 들었나요? 우리 친구들은 밤에 잘 때 혼자 자나요? 아니면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가 재워주시나요? 아, 그렇구나. 우와, 혼자 자는 친구들 진짜 씩씩하다. 짝짝짝. 오늘의 이야기에 나온 현이도 혼자 자려고 마음먹었을 때 처음에는 무서운 생각도 들고 잠이 안 왔대요. 그러다가 편안한 잠옷으로 갈아입고 용감하게 침대에 다시 누웠더니 스르르 잠이 왔어요. 깜깜한 밤은 조용하고 편안한 거예요. 자리에 가만히 누워서 오늘 재미있었던 일도 생각하고 별 하나, 별 둘, 별 셋 이렇게 세다 보면 나도 모르게 스르르 잠이 올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제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잘 준비를 해볼게요. 어머님, 아버님,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어요? 오늘은 좀 빠른 육퇴 하시려나요? 오늘 하루도 열심히 지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이 힘드셨지요? 수고하셨어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잘하시겠어요? 귀한 손길과 희생으로 오늘도 우리 자녀들이 건강하게 지냈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고맙습니다. 내일은 더 안전한 날이 되도록 우리 모두 조금 더 힘내기로 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 우리 부모님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밤도 편안히 단잠 주무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우리 친구들, 이제 진짜 잠잘 시간이에요. 별 하나, 별 둘, 코 잘 자고 이모랑 내일 또 만나요. 이모가 많이 많이 사랑해요. 안녕.